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 하락을 했고요. 다우 S&P 500 지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0.56%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만큼 과연 이런 불안정성이 월요일장,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25% 수준에서 그래도 4.24%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은 점이 투자 심리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불안에 대한 이슈들 간략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일부 군사시설과 최소 장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에도 사전에 계획이 통보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게 끝이길 바란 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이후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번 공격을 과장해서는 안 되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란의 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비례되는 대응이라는 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전과 같이 파멸이나 복수 등의 강경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최소 대선 전까지는 소강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불안이 다시금 WTI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요일장에서 공격 이전에 2%가량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주말 사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그래도 소화할 시간을 저희가 가졌고 또 즉각적인 이란의 보복이 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금값, 지난 주말 사이에 0.3% 강세를 보였는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요.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오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들의 투자 심리가 강했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오른 종목, 초록색을 띈 종목들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M7 종목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가 3% 이상 상승했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훈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계속해서 다음 장 통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일단 0.36%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아이폰 16에 대한 소음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키뱅크는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폰 매출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엔비디아 0.81%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시총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위로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시총 격차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다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테슬라 주말 사이에 3% 이상 상승했는데 트럼프 당선 시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중국 사업 중심으로 이런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중관세, 대중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 쪽에서 좀 위험이 감지될 수 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어닝 시즌,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알파벳이 현지 시간 기준 29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바로 그 다음 날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이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 실적 훈풍들이 이어지면서 증시 전반에 훈풍을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네, 이어지는 어닝 시즌 HCA 헬스케어가 금요일장에서 8%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의료 기업이 되겠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시설이 좀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3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방산 주자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금요일장에서 3.54% 강세를 보였는데 3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 어그부츠 그리고 호카를 판매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상방 압력 받았죠.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피릿 에어라인이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력 감축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23대를 5억 1,900만 달러에 매도하겠다라면서 현금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테페스트리와 카프리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페스트리는 코치의 모회사가 되겠고요.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의 모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연방법원이 이 테페스트리의 카프리 인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 카프리의 주가 무려 48% 이상 폭락세를 나타냈는데 반면에 일단 테피스트리는 13% 이상의 강세로 금요일장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10년물 국채 금리 4.25%에 도달을 하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일단 4.24%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4.1%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